시키면 어떻게 뺐어요? 배드민턴과 바나나만 먹고. 라켓노룩스 대관비가 얼마죠? 금액 얘기. 네, 금액. 그 공연하는 거? 거기서 40만원. 근데 그 공간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, 그냥 4인조가 일렉기타, 일렉베이스 기타, 드럼, 보컬이 하기에 딱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공간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그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은, 이제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? 좀 정리가 안 된? 근데 디어는 되게 4인조로 좋은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. 네. 당시 제가 봤을 때는. 네.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오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네 맞습니까? 네, 아, 본인의 생각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아, 예. 맞아요. 맞아요? 우수 형이 잘못했네요. 예. 네, 네. 아니 어쩐지 하다가 기타 볼륨이 작았었어요.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는 세팅이 되면은 그 엔지니어 쪽에서는 이제 절대 그냥 픽스를 시켜놓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, 한 곡 하는 도중에 올라오셔가지고 기타 볼륨을 올리고 이 친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외부 사운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내부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기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는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, 베이스 치시는 분도 기타 쪽으로 와가지고 자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. 그래서 좀 어이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, 이제는 좀 그런 시스템은 안 잡을 것 같아요. 아, 오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? 그때 상황, 개인적인 그때 생각, 상황이. 어쩐지 묵수 형님이 저한테 술을 권하더라고요. 잭당에 같이 마셨어요. 그래서 그런가. 공연하기 전에? 네. 술을 원래 잘 안 마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가끔 마십니다. 가끔? 네. 그날 잭다니엘이 좀 독이 됐나요? 아니요, 독은 안 됐는데. 아, 욱수 형님의 독이 되지 않았을까. 아, 욱수 형님이 잭다니엘을 먹어서, 아, 오히려 기가 이제 좀, 아, 라켄드룩스 사장님이 잘못했네요. 아, 도망가야겠다. 뭐, 이제 뭐 그 상황은 마무리 짓죠, 뭐. 그래도 욱수 형한테 다시 가서 또 20회 공연을 하니까. 네. 이건 연말인가요? 아니, 7월 27일 날. 그때 할 예정이고요. 정말 많은 도움을 주세요. 락밴드들 공연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공연을 해라. 그리고 즐겁게 살자. 나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클럽을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들도 즐겁게 공연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고.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있겠어요.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밴드도 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즐거운 밴드 D1. D1의 2024년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? 지금 24년도에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신곡 작업 위주로 할 거예요. 그리고 한 연말부터는 녹음을 들어가야겠다라고 저는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 좀 그래 좀 시간 되면 어느 정도 완성도 됐으면 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계속 누주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멤버들한테 12월에는 무조건적으로 연말에는 녹음 들어갈 거다. 그리고 내년 봄에 싱글을 내든 EP를 내든 무조건 앨범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정희 씨의 목표는 네. 어떤 게 있나요?
배드민턴 A조. 아, 배드민턴 A조로 가는 거. 네. 배드민턴의 매력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본인이 아... 느낀 거. 길어도 좋습니다. 네. 짧게, 아,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지만, 그 자기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릴수록 뭔가 쾌감? 네. 그런 중도?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또, 배드민턴은 이제, 셔틀콕이 날라올 때 그 받아 치는 거. 아~ 빨리 날라왔을 때 그걸 내가 받아 칠 때. 아, 이 나의 반사신경. 아~ 그런 게 이제 좀 짜릿한 것 같더라고요. 아~ 이번에 네. 작년인가? 네. 올림픽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배드민턴 또 금메달 따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? 안세영? 안세영. 네. 그때 보셨나요, 혹시? 아니요. 안 봤어요? 네. 그럼 왜 또 안 봤어요? 저만 좋아해요.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. 하는 거나? 네. 저는 봤는데. 셔틀콕 얘기라니까. 저거는 테크닉의 끝이구나. 네.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. 배드민턴을 보고. 야, 이거는 진짜 테크닉의 끝이다. 네, 테니스와는 또 다른 매력? 네.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구나. 옛날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올림픽을 본 것보다 더 발전했더라고요. 네. 배드민턴이. 네. 더 많은 발전을 네. 했더라고요. 이 친구가 배드민턴 치면서 처음에 봤을 때 살이 이랬었어요. 좀 빵빵해가지고 살도 많이 쪘고 했는데 형 나 배드민턴 칠 거예요 라고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니만 10kg가 빠진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. 10kg 어떻게 뺐어요? 배드민턴과 바나나만 먹거든요. 그러면 배드민턴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한 거고 네. 그 운동에 음식 조절을 하신 거네요? 네. 바나나만 먹었어요? 그래도 저녁엔 반공기? 반공기 밥? 네. 탄수화물 좀 드시고? 네. 그게 노력이잖아요? 네, 노력. 일부러 빼시려고 노력하신 건가요? 네.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해서 고독사 할까봐. 고독사? 네. 마음의 병이 왔나요, 혹시? 네. 마음의 병을 배드민턴으로 극복하신 거네요? 네. 살면서 누구나 마음의 병이 오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제 길을 잃었다 그래야 되나? 네. 그때 정말 힘들잖아요. 혹시 박명규 씨는 마음의 병이 온 적 있나요? 그럼요. 이제 나이가 반백살 이상을 살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었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자동차 회사를 그쪽 일 업무를 했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의류회사를 다니면서 갑자기 온라인이 생기고 오프라인 시장 자체가 막 죽다 보니까 회사는 가는 곳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활도 안 되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 나간다고 계속 스트레스만 주지.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가정도 또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또 오죽하면은 부처님이 인구의 세월이라고 하겠어요. 삶 자체가. 그러니까 그냥 인구의 시간인데 그 안에서 소소하게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기가 최악이잖아요. 그래도 뭐 극복하고 어떻게든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피하고 즐거운 밴드 디언 보컬 우리 박명규 씨, 기타리스트 오정희 씨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. 운동하세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